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열린대학 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막 상당히 도로도 미끄럽고 하던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 얘기할 내용은 흙입니다. 흙. 네, 농업에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건 흙이죠. 딴 거는 다 부차적입니다. 다. 흙이 잘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흙을 잘 만들어서 완성하느냐, 그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를 하면 뭐 다른 농업 일들은 전부 다 수월해지죠.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흙을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흙은 생명을 키운다. 이해가 확 되죠? 흙에서 풀이 막 자라나오잖아요. 흙이 생명을 키우죠. 풀이 막 나온 걸 동물이 먹죠. 흙에서 흙이 생명을 키운다. 딱 와닿죠. 생명은 흙을 키운다. 이거는 와닿습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이렇게 반복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도 흙을 키우죠. 어떻게? 그걸로 풀 같은 거 생명이잖아요. 풀, 예. 잘라서 예. 거는 걸 만들어서 예. 해비를 만들어서 아, 아주 좋아요.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생명체가 최초에 없었으면 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구상에. 지구상에 우리가 말하는 흙, 그냥 돌 말고 막 이렇게 막 암석하고 바위 쪼가리 모래 말고 우리가 말하는 기름진 흙, 시커멓고 이렇게 축축하고 그런 흙은 생명이라는 게 없었으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체들이 자기들이 더 잘 살라고 자기네 집을 만들어낸 겁니다. 집과 밥과 그런 것을 자기들이 만든 게 흙이에요. 그래서 흙은 생명을 키우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자기 키우라고 흙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흙이라는 거는 생명 없이는 최초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더 비옥해지지도 않아요. 생명 활동이 있는 흙이 비옥해집니다. 근데 생명 활동이 없이 비료를 갖다 부으면 비옥해지느냐? 영양 성분을 몇 개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흙에 비옥해지는 거는 오직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퀴즈를 한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묵은 흙과 새 흙이 있다고 했을 때 묵은 흙이라고 하면은 아주 오랜 세월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고 오래된 흙. 새 흙은 아주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런 흙, 아직 생명활동이 많지 않았던 흙. 어느 곳에서 식물을 딱 심으면 잘 자랄까요? 묵은 흙이요. 묵은 흙? 다른 흙? 새흙에다 심으면. 새흙?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은 작년에 생명을 키워낸 흙이고 새흙은 그렇지 않은 딴 데 있던 그렇죠. 어느 게 생물이, 식물이 더 잘 자라요? 어디가 식물이 잘 자라요? 새흙이 더 잘 자라겠죠. 무슨. 새흙? 묵은 흙은 일단 식물한테 영양을 뺏겼잖아요. 영양을 뺏긴 흙 아닌가요? 묵은 흙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묵은 흙은 기름지고 새흙은 영양을 좀 뺏겠네요. 생명이 자라면 영양이 뺏기죠. 식물이 영양을 뽑아먹죠. 근데 그 식물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죠. 뽑아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식물하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그 생명 활동이 뽑아낸 것 같은데 돌려줄 때는 더 많이 돌려줘요. 그러니까 식물이 흙에 자랄수록 식물이 흙을 뽑아먹는 게 아니고 식물이 흙에다 넣어줘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자기들이 가져오잖아요. 탄소를 가져오잖아. 그거를 유기물, 탄소 성분이 있는 물질로 만들어서 흙에 넣어버리잖아. 자꾸 흙에다 플러스 해주죠. 식물이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그 질소, 공기 중에 질소를 이 박테리아들이
고정해가지고 질소 영양 성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식물한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도 식물에 들어갔다가 식물이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 영양을 넣어주고 있죠, 식물들. 근데 뽑아내는 게 없어요, 사실. 계속 더 비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만 년 된 숲에 가면은 당연히 너무너무 묵은 흙이잖아요. 그 흙 좋아요? 좋아요. 어마어마 아주 가기만 해도 막 치유가 되잖아요, 사람이. 새 흙은 뭐겠어요? 이렇게 뭐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이제 용암 흘러서 바위가 됐다. 100% 새 거잖아요, 이거. 거기 100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자라죠. 겨우 이제 뭐 잡초들 좀 자라기 시작하고 잎이 자라고 하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숲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죠. 아, 답은 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땅에 올리고 우리네는 화분에다가 심어 봐가지고 화분에 심은 흙이 2년 심고 3년째 심을 내면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뽑아내기만 하고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흙을 부어야 자라니까 우리는 새 흙이 좋다.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 농업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화분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큰 땅들을 경작을 하면서 전부 다 그 뽑아내잖아요. 옥수수 기르고 뭐 해서 영양을 다 뽑아낸 다음에 또 심으면 안 되니까 잘 안 자라니까. 다시 흙하고 육수를. 또 흙은 못 주겠지만 이제 비료를 주죠. 비료 주고 하는데 또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흙에서 뽑아낸 거를 흙이 안 돌려줘서 그래요. 흙에서 뽑아낸 거를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옥수수도 뭐 먹고 배설물 다 버리잖아요. 그 화수 처리해버리고 흙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비료 넣잖아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흙이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 세월이 지나면 그거는 묵은 흙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은 흙이 되는 거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저 선조들이 지은 농사는 벼농사 뭐 5천년 만년 지었는데 어디 흙이 뭐가 나빠져요? 계속 좋아졌잖아요. 흙이 나빠지면 5천년 반복을 못하죠. 계속 좋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 선조들은 항상 가축들 먹이면 이제 분뇨 다 집어넣고 사람 퇴비 사람 분뇨까지 다 집어넣고 하면서 전부 흙에서 나온 거 100% 순환돼 들어갔죠. 플러스 이제 막 산에 가가지고 풀 베어와가지고 다 섞여서 또 넣죠. 흙이 계속 비옥해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쉬워요. 자 다음. 자 흙에다 물을 딱 줬는데 물이 휙 하고 빨리 빠지는 흙 아니면은 물이 딱 고여가지고 한참을 잡고 있는 물을 잡고 있는 거 어느 게 좋습니까? 빨리 빠지는 거. 빨리 빠지는 거. 무력은요 무력. 입자가 작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어느 게 좋아요? 식물이 자라기 좋은 거. 빠지는 쪽에 나올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져요. 네. 사실은 이 모래 같은 경우는 빨리 빠지는데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빨리 빠지는 흙은 흙이 아주 좋은 흙이 되면 물이 빨리 빠지는데 습기가 남아있어요. 모래는 빨리 빠지는데 습기가 금방 말라버려요. 좋은 흙은 빨리 빠지기도 빨리 빠지는데 또 갖고 있기도 계속 갖고 있어. 그게 좋은 흙이에요. 물이 고여서 안 빠지는 흙, 여기 많잖아요. 여기 이제 그 클레이가 많고 밭이나 가보면 이렇게 흙이 고여가지고 안 빠지잖아요. 그런 거는 식물한테 아주 안 좋아요. 식물이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산소를 접해야 되는데 무릉댕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숨을 못 쉬거든요. 물이 빨리 빠지는 흙이 좋습니다. 빨리 빠지고 근데 모래 같은 흙이 아니고 채비처럼 아주 좋은 흙의 경우는 물을 싹 주면은 물이 싹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물이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빠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노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노는 아예 물을 채워버리잖아요. 그건 벼라는 식물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벼도 물에 안 잠그고 키워도 잘 자라요. 네? 벼를 눈에 물에다 잠겨버리면 이제 잡초들이 못 자라잖아요. 그런 특징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 노는 달라요. 다른 경우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이 잘 빠지고 공기가 많은 그게 중요합니다. 벼도 그런 데 키우면 잘 자라요. 이거는 좀 호달, 때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호달은 이제 싱글 그레인이라고 해서 큰 알맹이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 토끼로 떨어져 있다. 때알은 이런 애들이 큰 알갱이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크게 뭉치기도 하고. 좀 감이 오시나요? 무슨 말인지.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다 떨어져 있죠. 서로. 아니면 저 돌가루 다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좋은 흙 퍼보면은 막 구슬처럼 알갱이처럼 막 동글동글 뭉쳐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식물이 잘 자랄까? 이쪽? 때알이 낫겠네요. 아 역시 여러분은 역시 뭘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네요. 당연히 이게 낫고요. 이 때알이라고 하는 이거 이 흩어져 있는 흙 알갱이가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생명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생명체죠. 박테리아들이 막 끈적끈적한 액을 내서 막 흙을 뭉치고 고파이가 막 균사를 뻗어가지고 흙을 잡아 묶고 그다음에 식물 뿌리가 들어가서 흙을 꽉 싸매고 식물 그 이렇게 잡초 같은 거 뽑아보면은 막 안 뽑히잖아요. 확 당기면 막 이만큼 흙덩어리가 달려서 올라오잖아요. 전부 뿌리가 그 흙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키우는 밭에 가서 뽑으면은 틱틱 하고 뿌리가 요만하고 흙 아무것도 안 달려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작물을 이제 그런 잡초처럼 강하게 만들어야 잘 자라죠. 그렇게 하려면 흙을 만들어야 그렇게 자라죠. 때알 구조 훨씬 이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구조다. 때알 구조는 이게 뭔지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점심을 차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악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악수도 안 되구나.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뭔가 아름답죠. 어쨌든 막 빛깔이 나고 하면서 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힌트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흙들이 생명체가 모여서 있는 것 같은데. 아, 땅도 맞고 생명체도 맞아요. 뭘까요? 왜요? 새싹들 올라온 것 같아.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영어로 이제 나이크 지의류 들어보셨어요? 지의류 이끼랑 비슷한데 달라요. 이끼랑 다르고 이 이름이 정말 재밌죠. 이름이 지의류 땅에 옷을 입힌다. 이거는 이제 맨땅이 되겠죠. 맨땅에 옷을 입혔죠.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지의류가 지구 표면의 6%를 덮고 있다고 해요. 지의류. 굉장히 고마운 생명체들이죠. 얘들이 없었으면
지구가 이렇게 풀어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애들 뭘 하고 있냐면은 애들이 뭘 하냐. 돌에 붙어가지고 돌을 먹고 있어요. 돌을 먹고 뭘 하느냐. 돌을 다 먹으면서 그 돌이 점점 흙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으륜만 하느냐. 지으륜 말고 모든 생명이 다 그 동참하고 있어요. 박테리아, 뭐 곰팡이, 그 온갖 저 미생물들이 같이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의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로키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져왔고요. 땅에 옷을 입히는 이 지의류 굉장히 제가 그 좋아하는 생명체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바위가 있죠. 아까 말한 새흙 이런 개념이죠. 아무 생명체 없고 생생하게 새로 태어난 바위 지구에서 나타난 암석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체 없어요. 이게 그 지, 땅, 지구, 이게 수, 지수, 물, 물이 있고 태양, 화, 물이 있고 지수, 화, 물이 있고 풍, 공기가 있고 지수, 화, 풍 네 가지. 요게 그 딱 모이면은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그게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막 생기죠. 이것도 지의류죠. 많이 보셨죠? 이런 그 산에 가면은 바위돌에서는 항상 있고 아니면 또 나무에도 나무 껍질에도 있고 이게 근데 공기 오염 때문에 많이 또 사라지고 있어요. 산성기 내리고 그러면 애들이 죽어요. 정말 아름답죠?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등산하다가 오렌지 껍질 버린 것처럼 생겼죠? 이게 지유리예요. 뭐 다 붙어있죠? 이런 데 다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유심히 보시면 이런 거 하나 농사랑 관련 없는 게 없어요. 다 이런 과정이 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이런 게 이렇게 이게 비슷한데 뭐랄까 딱딱 달라붙은 딱지같이 저기 노인들이 얘기하는 바위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바위 옷 그런 거 같네요. 바위가 네. 지면 옷이 있고 네. 바위 옷 네. 그런 거군요. 네, 바위 옷 이름 좋은데요. 아. 바위에 네, 옷이 입혀졌죠. 아주 그냥 파티를 하고 있죠. 돌을 먹으면서. 돌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그 비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영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 미네랄이잖아요. 미네랄. 미네랄이 뭐예요? 미네랄 돌이거든요. 돌이 영양소라는 소리인데 우리 돌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돌을 소화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돌을 소화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돌을 소화하면 돌을 소화한 얘네들을 먹고 그걸 먹고 하면 그 나중에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사실상 돌을 먹는 게 되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가 이 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닭은요 네. 소화시킬 때 모래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 돌을 먹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달라요. 닭은 모래를 먹어서 모래를 소화해서 먹는 게 아니고 모래를 먹어서 모래가 모래주머니에 가가지고 우리 이빨처럼 자기 닭이 먹은 거를 으깨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모래주머니 우리가 먹죠. 사람. 예.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바위가 막 작은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돌 조각이 되고 모래가 되고 짜가지 전혀 짜가지죠. 짜가지고 분해가 되죠. 보면 분해가 되고 그러더니 점점 이제 생명체가 자라죠. 그 막 삭막하던 그 바위가 부서지고 지의류가 덮고 이끼가 자라고 풀이 생기고 점점 푸르르게 변해가죠. 그러고 이제 막 생명이 뒤덮기 시작하죠. 바위가 안 보이기 시작하죠. 완전히 덮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막. 무창하게 우거지고
그러니까 뭐 걸음, 비옥도, 흙 얘기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까 그 흙을 이렇게 만들 것인가.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는데 색깔이 여기 흙이 드러나 있잖아요. 색깔이 전혀 색깔이 다르죠. 아까 색이랑. 아까는 그냥 빨간색, 노란색, 그 회색 굉장히 밝은 색이었잖아요. 지금은 검은색이 됐잖아요. 그 바위가 이렇게 변한 건데요. 그게 바로 비옥, 비옥의 비밀이죠. 비옥의 비밀. 이렇게 변한 것. 그 바위가 이런 생명을 키워내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아, 흙을 이렇게 비옥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배우면은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변해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무거워지고 결국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농사지어서 이런 거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때 가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데 정착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그냥 다 베어버리고 그 모노컬처, 막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가지고 땅을 다 죽이고 그래놓고 무슨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파괴자예요. 이런 땅을 와가지고 없앨 게 아니라 죽은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게 되는가 그걸 좀 얘기해 보죠. 어떻게 그렇게 바위 같고 사막 같고 모래 같은 그런 흙이 아까 보신 검은 흙, 좋은 흙으로 어떻게 그게 바뀌어가는지. 그러면 그 바위를 깨면 속은 하얘? 그럼요. 거기는 그냥 돌가루 팔거든요. 돌가루 같은 거 사다가 거기다가 뭐 키워보면 안전하거든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새 흙. 그럼 원래 속도 색감한 돌은 다른 거네요? 색깔이 검은 돌은 흙이 아니죠. 그냥 검은 돌이죠. 아, 그 검은색이라는 게 물론 검은색 종류가 많죠. 여러 가지 검은색이 있는데 좋은 흙에 검은색이 있어요. 좋은 흙은 검은색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탄소가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탄소가 수치 탄소거든요. 거의 100% 탄소인데 아주 까맣잖아요. 그 색을 점점 닮아가요. 좋은. 그러니까 또 이제 과학자들 용어로는 이제 유기물 함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유기물이 많아진다. 그러면 유기물이 탄소를 가진 물체들이고 탄소의 색은 검고 그러니까 아 유기물 함량이 높다 그러면 그 시커먼 색을 띠고 있어요. 이런 흙 보기만 해도 아주 척박하죠. 아, 이런 거 물려받으면 아, 도시로 이제 가셔야죠. 이런 거는 정말 농사짓기 어렵죠. 제가 곡괭이로 찍어봤는데도 안 들어. 곡괭이로 내리찍어도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고 그 위에 있는 흙도 아주 그 척박하고 생명활동이 없었죠 거의. 이런 흙은 농사짓기 아주 어려워요. 이 흙을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검죠. 자, 요게 1강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다시 반복이에요. 뭐 사실 제 강의가 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거의 돼요. 흙에 대한 것도 아까 그 지수와 풍 네 가지가 모였더니 생명이 탄생했어요. 아, 신비롭잖아요.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인데요. 양분의 순환. 땅에서 뭔가 자라가지고 나오더니 그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요. 순환. 식물이 나오더니 식물이 돌아가고 식물이 나오더니 동물이 그걸 먹고 동물이 또 돌아가고 동물을 먹으면 동물이 돌아가고 그죠? 동물의 똥오줌이 돌아가고 동물의 사체가 돌아가고 다 순환되고 있죠. 그러니까 순환이 깨지니까 화분에서 한두 해 지나니까 안 자라네. 새 흙 갖다 둬야지.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요. 고추나 뭐 열매 계속 따먹기만 하고 그걸 안 돌려줬잖아요. 당연히 흙은 점점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죠. 영양을 잃죠. 양분을 순환시키는데 이 양분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연을 딱 봤더니
뭐 무슨 기계가 있어서 양분을 뺐다 넣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식물이 자라고 그걸 동물이 먹고 하면서 저절로 순환을 시키고 있더라. 사람이 아무 개입을 안 해도 원래부터 수억 년 동안 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이용해서 양분을 순환시킨다. 그게 자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그대로 우리가 그럼 농사에서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할까? 요것만 고민하면은 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제가 와가지고 뭐 흙에 매크로 뉴트리언트,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이러면서 NPK에서 막 칼슘, 마그네슘, 철 뭐 이런 쭉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 토양 테스트 해가지고 어느 영양이 부족한지 파악하시고 그게 그럴 경우 어떤 제품을 써서 얼마큼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겠죠. 아, 진짜 많이 아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거 사다 쓰고.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아,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건 너무나도 어렵구나.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말이 어딨어요. 자연에서 비옥해지는 거 가운데 이걸 벗어나는 게 어딨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사람은 그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순환과 균형을 약간 더 도와주는 정도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100년 걸려서 비옥해질 땅이 한 1년 확 줄여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가속화시켜주면은 네. 그거는 사람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원리는 그냥 자연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계속 비옥해지더라. 이게 자연입니다. 양분을 순환시키고 동식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사니까 처음에는 바위 덩어리였던 것이 점점 비옥해지면서 100년, 1000년, 만년 지나니까 숲이 되고 정글이 되고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아름다운 저런 숲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탄생한 것도 신비롭지만 꼭 계속 비옥해지는 것도 사실 신비로운 거죠. 흙이 어떻게 이렇게 비옥해졌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먹여 살릴 수 있게 되고 인구를 부양해내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흙이 정말 전부 바위로 변하고 사막이 되어버리고 흙이 죽었으면 여기 인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 사라지는 속도가 거의 1년에 한 1% 가까이 밭이 사막이 돼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뭐 100년도 안 걸리면 저 비옥한 땅이 전부 사막이 된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거 뭐 UN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 있느냐. 아, 어떻게 하면 화끈한 비료 만들어가지고 한번 딱 주면 이게 막 폭발적으로 크나. 어떻게 하면 센 농약 만들어서 딱 때리면 그냥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나. 아, 이거 탁 치니까 풀이 다 죽어버린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농약을 아무리 쳐도 내 작물을 안 죽을까. 그런 거 만들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식물이죠. 식물. 식물을 동물이 먹고 동물을 동물이 먹고 식물과 동물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비옥해진다. 이게 답입니다. 제 내용에 다예요. 이것도 반복인데요. 네. 흙에서 음식이 나오고 흙에서 식물이 나왔죠. 식물이 나오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의 똥오줌 그리고 식물의 사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죠. 양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순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동식물이 서로 같이 일하고 있는 거고 요게 잘 요 바퀴가 계속 굴러만 가면 흙은 계속 비옥해지면서 생명을 계속 더 잘 길러요. 더 잘 기르는데 그거 굳이 들어가가지고 더 잘 기르게 만들겠다고 막 뭐 하면서 흙을 죽이고 있는 게 현대 농업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물소들이 먹고 이런
똥을, 거대한 똥을 만들어내죠. 여기는 그냥 다 모래잖아요. 모래고 다 척박하는 흙인데 요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몇 주 지나고 나면 여기 밑에는 벌써부터 생명체가 드글드글 끓어요. 개미부터 온갖 흰개미랑 그 벌레들이 지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말한 코달 구조가 때알로 자꾸 바뀌어요. 여기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박테리아가 이 코달을 다 뭉쳐가지고 막 공을 만들고 그 공이 점점 큰 공을 뭉치고 그리고 또 곰팡이가 와가지고 균사를 막 뻗어서 다 묶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비가 와도 얘네들 다 쓸려가도 이 흙은 안 쓸려간단 말이에요. 다 묶여있으니까 사람이 와서 이거 이거 좀 그 내가 작물을 길러야겠어 하고 다 갈아버리잖아요. 갈면서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흙의 구조를 다 그냥 파괴해버리거든요. 테러를 가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고 나면 이거 역시 이걸 돌아가 버려요. 비 오면 싹 쓸려 내려가고 미생물 다 죽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로 가는 농업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이게 저희 요점입니다. 얘네들도 여기 많죠. 이런 거 지렁이가 그냥 엄청나죠. 얘네들도 이런 거 많죠. 이렇게 그 동물 축사에서 나온 거 다 가져다가 발효시켜서 밭에 주고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처리 비용 들어갈 거를 내가 비료를 만들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안 하잖아요. 요즘에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 축사 만들려고 해도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받으려면 또 축분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규정에 맞게 또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건 또 돈 들잖아요.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만 발전을 그렇게만 생각하냐. 이런 거 옛날에 다 마구간, 외양간 이런 데 다 가져와가지고 지피 그냥 똥오줌에 버무려가지고 썰었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 두엄이잖아요. 그거 밭에다 넣어주고 그러면 밭이 흙이 기름지고 돈 안 들고 걸어먹고 흙은 계속 더 좋아지고 그거 다 우리 포기하고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살면서 반대로 계속 가고 흙이 다 죽어가지고 막 사막처럼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게 1년에 1%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담당자가 한 말. 나중에 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오늘 한 시간 반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사방커피 원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